개인적으로 힘든 코로나 시기에 생계수단으로 만 트럭을 구입해서 2억이 넘게 해주고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사고 났어요. 아, 저러저런 저 불가항적인 사고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잘못이 있대요. 너무 억울합니다. 수리비는 2,200만 원이나 나왔대요. 자차도 안 되잖아요. 근데 100%를 다 받더라도 손해인데. 근데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대몇이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하여튼 백대빵은 아니래요.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꼭 도움받고 싶습니다. 짐은 안 실려 있어요. 덤프트럭 공차 중량 25톤 덤프트럭 공차 중량 약 15톤 정도 됩니다. 가겠습니다. 앞차랑 충분한 안정거리 두고 있죠? 예, 속도 안 빨라요. 그런데 차한 대가 들어오더니 그래, 들어와. 이거 또 벌려줘야 되겠네. 또 이제 안전거리 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다른 차가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으아! 하하. 저 차가요, 들어올 때부터 몇초 걸리나요? 상대차 들어올 때요, 보세요. 상대차가 여기서 그래, 넌 들어가. 그래, 이때 괜찮아요. 근데 이 뒤에서 오는 차 보세요. 뒤에서 오는 차가 오더니, 여기서 깜빡이 켜면서요, 이때로 또몇초 걸릴까요? 이때로부터 1초, 2초, 3초 만에 꽝. 아니, 앞차 가는데, 그리고 거길 왜 들어와? 그리고 앞쪽 좀만 움직여줬어도, 그래도 사고 안 났을 것 같은데.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답니다. 저는요, 아이, 그 차, 차선 밟을 때부터 3초 걸렸어요. 그럼 앞으로 갈줄 알았는데, 으악! 승용차에, 앞차에 100% 잘못입니까? 덤프트럭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연 3초 만에 쓸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이곳은 제한속도 70도로고요. 덤프트럭 시속 59로 가고 있었답니다. 시속 59로 갈 때, 펼수 있을까요?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서 들어오면, 네. 이 차가 차선 밟을 때부터 3초인데요. 어떤 분은, 저기 브레이크, 저 잠들고 미리 브레이크 잡았을 때는, 아, 이 차가 들어오고 생각 못했죠. 들어오면서 다 변경 업체도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백대 빵이었습니다. 혹시 일부 판사는 큰 차의 특성을 모르는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좀, 저차 들어올 때 미리 빵! 하면서, 그러면서 브레이크 좀 미리 잡지. 브레이크 아무리 잡아봤자, 15톤짜리가 3초 만에 어떻게 씁니까? 시속 59로 갔는데. 아까 속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 아, 그거는요. 운행 기록 장치. DTG. 여기 보면은 블박차 속도가 나옵니다. 예, 급제동. 블박차가 몇시몇 분에, 몇 초에 급제동했다. 7시 16분 28초에 급제동했다. 그래서 2초 만에 멈췄다. 아, 이게 나오네요. 그리고 속도는 52에서 급제동했다. 앞차가 들어올 때 위험을 느끼고 내가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는데 1초 걸리죠. 그리고 그 1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0.7초에 1초요. 그러고서 2초 만에 빵! 사고 났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백대빵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할 때요. 나중에 상대 보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블박차 수리비가 2,200만 원 맞나요? 그거 바가지 쓴것 같은데? 아, 그거 뭐야. 안 고쳐도 될거 고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온 지한 달도 안 됐어요. 나온 지한 달도 안 됐으니까 안 고칠 게 없어요. 망고지만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는 공업사 가지 마세요. 거기서 싸게 한다고 그래도 싸게 하면은, 이거 막 그냥 뭐고 막 덧붙였어. 못 믿어. 그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비싸더라도, 만트럭 그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치십시오. 그리고 그런 데서는 고칠 때 어디를 고쳤다는 거다 아마 사진으로 다 찍어서 남겨둘 거예요. 1급 공업사, 정비공업사. 그런 데 가서 하면요, 아는 데서 나중에 보험사도 받으면 나누기라고 불필요한 것까지 막한것 같아.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수리비의 적정성을 따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새 차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나올 것 같고요. 결국 몇대 몇만 남았는데요. 일단 상대 측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홀로 소송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일부 판사 만나면 100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각오하면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실 것인지, 그건 상대 측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십시다. 근데 상대편은 전자 살려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더 들이지는 못하더라도 100% 잡아도 나 일 못한 소리가 어딘데요? 그 보험사에 얘기해서 아, 저 많도록 내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100대형 해드리시고요. 그리고 혹시 좀 뭐라도 더 해드릴 거 없나요? 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복을 받습니다.